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It's all about house music. 닛산이 연비 뻥튀기로 위기에 몰린 미쓰비시 구원자로 나섰다. 닛산은 지난 12일 일본 정부에 미쓰비시 인수 계획을 제출했다. 그에 따르면 닛산은 25일까지 미쓰비시 지분 34%를 인수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닛산은 미쓰비시의 최대 주주가 된다. 현재 미쓰비시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상사의 지분은 22.5% 남짓. 단번에 미쓰비시가 닛산 소속이 되는 것이다. 인수 가격은 최대 21억 달러, 약 2조 5,500억 원에 이를 될 전망이다. 비록 미쓰비시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번 인수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제법 큰 반향이 일 듯하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쓰비시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94만 대 정도를 판매했다. 같은 시기 닛산 르노의 판매량은 849만 대였다. 이 둘을 합치면 943만 대가 넘는다. 이번 인수가 이루어지면 닛산 르노는 그동안 간발의 차로 추격을 허용한 현대 기아차 2015년 801만 대와 격차를 벌리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위인 토요타 1,015만 대, 2위 폭스바겐 993만 대, 3위 GM 984만 대와 함께 이른바 빅4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 닛산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쓰비시 인수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중요한 점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의 미쓰비시 인지도가 상당하고 이를 활용하면 닛산의 저가 모델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 이런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글로벌 1에서 2위 경쟁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또 두 회사는 전기 자동차 개발에서도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출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경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예상된다. 그동안 미쓰비시는 경차를 생산해 닛산에 공급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닛산이 판매한 경차 중 30%가 미쓰비시 제품이었다. 일부에서는 닛산의 브랜딩을 위해 GTR을 부활시킨 카를로스 곤, 닛산 르노 회장의 행보를 들먹이며 단종된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분간 스포츠 마니아들의 바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카를로스 곤은 연비 문제로 불거진 미쓰비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닛산의 지원으로 미쓰비시는 신뢰를 회복하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